명예 되게 크셨거든요. 명예 되게 크셨거든요. 성시경 잘 자. 왜 2가 아니고 1이야? 저는 반갑습니다. 출발했습니다. 출발. 저는 반갑습니다. 오늘 말이죠. 친한 우리 또 친구 일단 모시겠습니다. 인사 한번.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트랜스젠더 펀입니다. 나. 오늘 판이랑 여러분들 아는 동생 중에서 정말 좀 여자한 걸 좀 좋아하고 좀 이쁘장한 좀 외모 좀 좋아하고 겉으로는 별로 연애에 좀 관심이 없다고 하는 그런 친구인데요. 준이야. 네 형님. 괜찮은 친구 한 명 있는데. 네. 너 소개 좀 시켜주고 싶어가지고. 너랑 좀 잘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아 형. 저는. 그냥 지금 연애하는 것도 좀 그렇고 이제는. 일단 그러면은 뭐 그냥 편하게 갈게요. 편하게. 그러면 제일 편하게 해서 갈 테니까 그거 알아줘요. 가인 우리 또 판이를 보는 순간 어떤 반응을 보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번 이만한 과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꼬셔보겠습니다. 출발! 준이야! 인사 한번 해줘. 인사 한번 해줘. 잠깐만. 찍는 거야? 인사 한번 해줘. 안녕하세요. 네, 뮤지컬 배우 조준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내 유튜브 컨텐츠에 그 내가 이제 사랑의 우정교라고 해가지고 네. 이제 진짜 내 찐으로 있잖아. 내 주변에 괜찮은 사람들 내가 연결을 시켜주는 컨텐츠 하고 있어. 그냥 나는 오늘 형 욕 안 먹게 하려고 온 거예요. 그래, 욕 안 먹게 하려고. 네. 너 지금 최대한 꾸미고 온 거 아니야 지금? 이거 지금 언제 꾸미고 온 거 아닌가? 형, 나 그냥 이 평범한 복이에요. 너 평범하다고? 나 평범한 옷이야. 나 잘 때도 이렇게 자. 에라이. 이렇게 갑시다. 자, 희나 있네, 희나. 안녕하세요. 일단 같이 나오죠. 친구, 오희나하고, 우리 또 뮤지컬 배우 또 조준희입니다. 제가 카메라는 비록 있지만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정말 리얼로 갑니다. 그래서 정말로 얘기를 나누고 서로 잘 통하시면 정말 좋은 인연이 되는 거고 아니면 뭐 어쩔 수가 없는 거고 사람 인연이 맞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그냥 좀 편안하게 이렇게 주문이 안녕하세요. 많이 긴장한 것 같은데 진짜? 아닙니다. 그냥 카메라만 두고 멀리서 오셨어요? 네, 조금 좀 거리가 있긴 왔는데 그래도 형이 불러갖고 왔는데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나이 여쭤봐도 되나요? 저 현수랑 동갑이에요. 그러면은 네. 저는 네. 35이요. 연상 괜찮으신가요? 아니 연상 그런 게 뭐 중요하진 않고 그냥 이제 저는 항상 뭐 아까 보니까 키가 좀 커 보이시던데 키가 어떻게 되세요? 저요? 저는 182요. 제가 신발 높은 거 신었는데 훨씬 크시더라고요. 그럼 키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저도 72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키가 170에서 172 사이? 네, 근데 딱 그게 되는 것 같아서. 네, 희나 씨가 아까 딱 봤는데 모르겠어요. 되게 눈이 되게 예쁘셨거든요. 눈이 되게 예쁘셨거든요. 눈이 되게 예쁘셨거든요. 화장을 열심히 했어요. 렌즈 끼신 거 아니죠? 네, 렌즈도 안 꼈어요. 안 끼셨어요? 네. 그럼 눈 되게 예쁘신데. 진짜요? 감사합니다. 연애하는 것도 좀 그렇고 이제는 뭐 좋아하시는 스타일이라도 뭐 있으시니 남자 스타일이라도. 요즘에는 목소리 좋으신 분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제가 또 목소리는 또 이렇게 열심히 또 낼 수 있고요. 네, 소리를 이렇게 내기도 합니다. 목소리 좋다고 얘기하시니까 성시경 잘 자요. 연애하는 것도 좀 그렇고 이제는 이성균 막 이런 거 좋아하시나요? 네 좋죠. 희나 씨 우리 같이 봄블레 파스타 하나 먹으면서 이게 어떻게 이따 얘기라도 하니까 죄송합니다. 그냥 하려는데 안 되네. 좋네요. 혹시 준희 씨는 어떤 스타일 좋아하세요? 저요? 네. 되게 여성스럽고 그다음에 뭐 그러니까 천상 여자 있잖아요. 천상 어디 가서도 막 천상 여자. 희나 씨가 약간 좀 그러신 것 같긴 해요. 제가 옛날에 좀 되게 남자답다는 소리 많이 들었는데. 네. 아니 그게 아니라 누가 남자답다고? 사람들이 주변에서 많이 그러더라고요.
현수한테 들었는데 네. 연애 생각이 별로 없으시다고. 아 그게 형한테는 그냥 그렇게 얘기한 건데 원래 그 남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좀 있어요. 근데 모르죠 항상 그 사람은 모르는 거니까. 네, 연애하는 것도 좀 그렇고 이제는 이제 서로의 약간 마음을 좀 알아보는 시간이 좀 필요해서. 아, 네. 갔어. 어떻게 떨려 죽겠어. 지금 나 너한테 갔어 지금. 무슨 뭐 나랑 통화할 때 있잖아. 아 형 무슨 여자예요 됐어 이제 무슨 연애야 이제 결혼해야죠. 아 그럼 일단 오시고요. 갔다 올게요. 예. 어때 솔직히 어때? 아니 뭐 좀 더 봐야죠 사람. 왜 웃어? 아니 당연히 사람은 더 봐야지. 그건 당연하지. 아 이게 봐야죠. 아, 근데 너도 그런 게 있잖아 우리가 나이가 있는데 그래도 약간 대화 딱 한두 마디 티키타카 하면 좀 감이 오잖아. 더 얘기를 해봐야 알겠지. 아직은 아직 모르겠어. 네. 아. 워낙 뭐 이쁜 애들 많이 봤으니까. 그렇긴 한데 뭐 그래도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서. 일단은 제가 그 대화를 끊어서 죄송합니다. 아, 두 번 좀 더 편안하게. 결혼 생각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해서. 아 결혼이요? 네. 괜찮은 사람 있으면 결혼하고 싶죠. 혹시 어떠세요? 아 저요? 네. 근데 이제 좋은 사람 만나서 뭐 이제 애들도 좀 낳고 결혼할 사람 아니면 이제는 조금 안 만나려고 한다라고.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각자의 그런 그 마음이 되게 중요한 거니까요. 희나 씨가 잠깐만 가 계시고 우리 여러분들 아무래도 그래도 남자가 먼저 마음을 표현하는 게 중요한 솔직하게 진짜로 이거는 네. 내가 얘기했지만 100% 리얼 소개팅이기 때문에 솔직히 너의 마음은 어때? 솔직하게? 솔직히 좋은데 괜찮은 거 같아. 아 진짜? 네. 아니 눈이 너무 눈이 예쁘고 그리고 되게 어자어자하고 되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너한테 여성스러운 거 같고 저 그래서 너가 천상 여자를 좋아해서 내가 천상 여자를 데려온 거 아니야. 저 희나 씨 들어오세요. 예. 저는 준이 우리 뮤지컬 배우는 우리 희나 씨를 마음에 든다고 그래도 연락을 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희나 씨의 마음을 한번 또 들어봐야 될 텐데 듣기 전에 한번 그리고 또 희나 씨가 또 그 여자의 잠을 되게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네. 오늘 좀 상태가 되게 좀 약간 본인이 컨디션 좀 안 좋은데 되게 여자여자 했을 때 그때 모습 한번 보여주고 싶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안 좋으신 거라고? 지금 오늘 아까 나한테 컨디션 되게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만나게 되면 진짜 자기가 원래 되게 여자여자 모습 좀 보여주고 싶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뭐 사진 준비한 게 있단 말이죠. 아 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모습보다 더 괜찮은 모습이나 좀 어필하고 싶나 봐.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야 민증 사진은 진짜 거짓말 안 한 거 알지? 그죠? 민증 사진 이 정도야 봐봐 한번. 민증 사진 이 정도야. 민증 사진이 얼마나 여자여자해. 얼마나 여자여자하냐고. 뭐예요? 뭘 뭐야 민증 사진 진짜로 무결점. 아 민증 사진이지. 왜 2가 아니고 1이야? 아 저 뭐야 몰카야? 본인 소개 한번 해주세요. 아니 그 아니 잠시만요. 잠깐만요. 왜 아니 이거 뭐 아 장난치지 말고. 안녕하세요. 트랜스젠더 유튜버 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그 전화. 아이 형! 나 이쪽으로 가자. 아니! 아니 야! 아니 장! 아니 네. 아니 야! 야! 연애하는 것도 좀 그렇고 이제는 트랜스젠더 유튜버 우리 파니님이고 아 여러분들 우리 아니 뭐 뭐요? 별로 소개팅 별로 할 생각 없었다면서 그 안 그리고 여자 뭐 별로 지금 뭐 만나고 싶지 않다면서 아직까지 시기가 아니라고. 근데 되게 열심히 한 것 같던데 아까 전에 뭐 아까 뭐 했지 한 게? 아까 막 이성규 성대모사. 아니 그게 아니라 저 아니 그 이성규 성대모사 했다고? 아니 야 그게 아니라 가지가지 한다 야. 아니 그거는 그냥 이제 제가 모든 사람들한테 하는 거예요. 그냥 아니, 장난으로 그냥 하는 건데. 저번에 여자 얼굴 별로였는데 걔한테 안 했던 것 같은데 그때? 아니 그냥 안 못한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몰카 한번 진행 한번 해봤는데 이렇게 한 마무리를 한번. 잠깐만 형 근데. 이거 몰카가 아니고 형이 오늘 처음 얘기했을 때 리얼이라면서요. 리얼 그
소개팅 컨텐츠라면서. 우리 리얼은 맞지. 리얼은 아니, 맞지. 그러니까, 당연히 리얼 맞지. 그렇지. 잠깐만. 그러니까 그 유튜버 하신다고. 네. 네네네. 그러니까 그럼 희나 씨 맞나? 아 유튜버 파밍이라고요. 파밍. 아,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그 아, 그래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친하게 지내려고 혹시 그냥 리얼로. 예. 네, 그냥 그냥 전화번호 받고 그냥 이제 친하게 연락하면서 지낼 순 없을까 해서. 어 진짜로 보는 거? 정말로 너무 좋으신 분 같고 그리고 이제 솔직히 말해서 그런 거 다 떠나서 아까 이제 얘기하신 것도 있지만 뭐 그런 몰카 뭐 저한테 했지만 그런 거 다 말고 그냥 편하게 친구로서 일단은 먼저 좀 지내보도 싶고 리얼이요? 진짜로 리얼 리얼이고 정말 리얼이고 아까 살짝 당황은 했는데 근데 이제 솔직히 말해서 요새 그런 게 어딨어요. 아 네. 통화 한번 눌러주세요. 희나 씨 맞죠? 저 준휘요. 아 준휘님이세요? 네. 아. 리얼로 받았어요 여러분들. 오. 근데 리얼로 또 좋아해 정말. 다 같이 출발 하나 둘 셋 출발!